안녕하십니까. 세계기후변화 상황실 대표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국제 AI 저작권협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마인드봇 주식회사를 2024년 3월 달에 만들었지요. AI 마인드봇은 반려봇, 가정용 반려봇, 반려견, 반려묘처럼 반려봇을 만들어서 국내외에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AI가 잘 아시다시피 페이크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는 상황도 있어서 국제 AI 저작권 협회를 유엔 미래 포럼 주최로 4월 29일 세미나를 거쳐서 창립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AI는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요. 2030년까지 인간의 일자리 90% 이상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예측도 존재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해 가고 있지요. 하지만 이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딥 페이크, 심층 가짜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층 가짜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여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나 상황을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이지요. 이것은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해서 저희가 29일 날, 4월 29일 날 국제 AI 저작권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싱귤래리티 넷의 벤 고르첼 박사와 죽음의 죽음 저자죠. 우드 박사, 유엔 미래 포럼의 영국 대표입니다. 그리고 박영숙 교수, 유엔 미래 포럼의 한국 대표이지요. 등이 중심이 되어서 국제 AI 저작권 협회 IACAI를 한국의 마인드봇 주식회사 세미나실에서 최초로 설립을 했습니다. IACAI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저작권 문제들을 해결하고 심층 가짜,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기구입니다. IACAI의 주요 활동들은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저작권 문제에 대한 연구 및 논의, 국제 저작권 법률 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 심층 가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정책 제안, AI 기술 윤리적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 주요 활동으로 수행을 합니다. 특히 유엔 미래 포럼 주최로 IACAI 한국 출범 및 딥페이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했는데요. 이 세미나에서 IACAI의 활동과 비전을 소개하고 딥페이크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많은 한국의 이 분야, AI 분야 관련 전문가들과 또 한국 사회에 맞는 딥페이크 문제 해결, 심층 가짜 문제 해결 방안도 모색했지요. 이 국제 AI 저작권 협회 IACAI의 미래 전망을 보면요.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ACAI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AI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윤리적 활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과 관련된 발생하는 비용, 그에 따른 수익 발생 등을 관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도 마련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 딥페이크 심층 가짜 문제 해결은 단순히 이 기술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 개개인이 개인의 이 정보 리트러시 향상과 좀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접하는 이 정보에 대해서 항상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출처를 꼭 확인해야 된다.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정보는 쉽게 믿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국제 AI 저작권 협회는 많은 정보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국제 AI 저작권 협회 IACAI와 UN 미래 포럼 홈페이지 AI 넷, 박영숙의 미래 TV, AI 마인드봇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자세하게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숙의 미래 TV, AI 마인드봇 이 두 개의 유튜브 채널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